가세로 태연군수가 2일 민선 8기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가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제와 관광 등 5개 분야에서 25개 전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이를 통한 연금 시스템 구축, 해양 치유센터 건립, 관광 중간 조직 신설 등입니다. 가군수는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해상풍력 반대 어민들이 기자회견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군청 직원들과 30분간 대치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태안군은 조만간 어민들과 해상풍력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3년 반 이전부터 분명하게 우리가 해상풍력을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군이 융성한 그런 태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